다음으로 학교법인 성심학원 YJU 노찬용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해마다 우리 행사를 잘 사회를 봐주시는 온하경 아나운서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YJU 영산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1월 말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벌써 낙엽도 지고 2020년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겠으나 11월 21일이 우리 YJU 영산대학교 개교 38주년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제6회를 맞이하는 영산 휴머니티 콘테스트는 이 시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개되어 2019년까지 생활했던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운 일상이 되어버린 현재에 우리 YJU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수선한 마음을 다독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영산 휴머니티 콘테스트는 깊은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영산대학교의 학풍을 조성하여 학생들 모두가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선함이란 정의를 갖고 굳은 신념으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회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YJU 전체 학과의 교류, 협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 융복합적 인재 양성을 실천하는 계기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YJU 학생들의 생각이 성장하는 것을 영산 휴머니티 콘테스트를 통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6회 영산 휴머니티 콘테스트가 YJU 모든 학생들에게 새로운 발전과 도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영산 휴머니티의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2020 YJU 제6회 영산 휴머니티 콘테스트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과 지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학장님, 처장님과 지도교수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학생 여러분과 기획부터 행사까지 수고해 주신 이효민 학생처장님을 비롯한 TF팀의 노고에도 감사와 함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급격히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산 휴매니티 콘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의 축사 들어봤습니다.